들어가세. 아싼 뒷산에 꽁 따러 가세. 자, 여기도 강약이 있고 포인트가 있어요. 앞 거기 강 그 앞에 각 저기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끊어서 앞산 앞산 뒷산에 앞산 뒷산에 꽁 따러 가세. 거기 보면 따따따 옆에가 이렇게 흔들어주라고 물결 무늬가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런데는 막 흔들어주는 거예요.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요. 봄잎에도 너울 너울 너울.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요. 봄잎에도 너울 너울 너울. 참 잘하셨는데 더 짧게 끊어보셔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요. 봄잎에도 너울 너울 너울. 짧게 끊어보셔요. 시작.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요. 봄잎에도 너울 너울 너울.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요. 왔느냐 앞집에 복숭아 니 왔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 있어요. 우리가 뒤에 저기 봐야 냐 그놈이 그게 더 소리가 클 수 있어요. 자칫 높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뒤로 가면서 약해져야 돼요. 여기 크레센토 디크레센토. 그러니까 점점 세게 했다가 점점 여리게 가는 게 있잖아요. 이 곡은 명실공히 신민요예요. 작곡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박규희 작곡 박헌봉 작사로 돼 있지요. 이렇게 작곡자가 있고 지시된 이렇게 음악 언어가 있을 때는 부호가 있을 때는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앞집에 복순아 니 왔느냐. 뒤로 가면서 간드러지게 이렇게 꺾으세요. 목 좋으니까. 저는 지금 아파서. 시작. 앞집에 복순아 니 왔느냐. 금순아 얼른 가자. 집에 금순아 얼른 가자. 뒷집에 금순아 뒷집에 보면 애가 저기 이렇게 떨어주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뒷집에 금순아. 시작. 뒷집에 금순아. 아하 아니거든. 금순아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뒷산
하러 가세. 밥상 비싸게 꽁 따러 가세. 앞산 뒷사 앞산 뒷사 뒷산에서 음정이 안 맞아요. 안 맞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고 앞산 뒷산에 시작. 앞산 뒷산에 꿈 따러 가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높여서 해볼까요?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 거였어요. 조금 더 높여야 돼요. 가세 가세 뽕 따로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뽕 따로 가세. 앞산 뒷산에 뽕 따 가세. 앞산 뒷산에 꽁 따러 가세.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요. 봄잎에도 너울 너울 너울.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요. 가자. 집에 금순아 얼른 가자. 가세 가세 뽕 따러 가세. 가세 가세 뽕 따러 가세. 앞산 뒷산에 뽕 따러 가세. 앞산 뒷산에 뽕 따러 가세. 가세 시작. 가세 아
있어. 계속. 가사 아니야.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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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사. 아, 지금 보니까 뭐, 연습 잘 시켜놨습니다. 예. 금순아 들 저기 오시고 잘하셨습니다. 금순이 예. 거기가 조금. 예, 금순아. 한 번만 따라 부르세요. 집에 금순아 이다. 뒷집에 금순아 얼른 가자. 가세 가세 뽕 따러 가세 밥상 빗산에 뽕 따러 가세. 부르셔도 되시겠어요. 누에철에, 누에철에. 누에철이 곧 뽕철입니다. 누에철이 곧 뽕철이에요. 저 선생님. 그러니까, 뭐, 누에철이라고 하나, 뽕철이라고 하나, 뭐, 진배 없습니다. 예.